2019년 2월 21일 1차, 2차 임팩커블 플러스 프리즘 합의 케이스 브레이크 진행합니다. 랜덤하게 진행할게요. 나이스 갑니다. 8번 갑니다. 18분 14초에 돌렸고요. 하나. 자, 잠원님부터 대동성님까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아요. 8번 갑니다. 18분 39초에 돌렸고요. 8번 보죠. 바람따라니, 연희 아빠니, 익명님, 리넨스라고 있나요? 라이넨스, 라이넨스 님, 이성민은 천사님, 태진 아빠님, 베지터님, 마이크님, 단태님, 어머나님, 연희 아빠니, 리틀존의 바람따라니, 제키사니, 크로코님, 라이넨스님, 로또님 연속 2개, 용왕광장이 빡맨의 가빈아빠님, 송진이, 연희아빠님, 태진아빠님, 유칼립투스님, 자모님, 배동선님, 세이킹님, 자모님, 코코파님까지입니다. 랜덤화이즈 결과였고요. 팀 8번 갈게요. 내일 한번 PIT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틀란타 호크스부터 PIT 가격 설정이 좀 애매한데, 둘, 두 번째 갈게요. 볼스까지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따 뭐 케이스 디비전도 한번 해볼까요? 안찰것 같아. 옛날에는 잘 찼었는데 막 그런 게 요새는 좀 힘듭니다. 19분 41초에 돌렸고요. 보죠. 로켓츠, 캐벌리어스, 셀틱스, 랩터스, 매직, 호네츠, 네츠, 스퍼스, 너겟츠, 클리퍼스, 그리즐리스, 히트, 킹스, 레이커스. 레이커스 겠죠. 호크스, 재즈, 위저즈, 선즈, 1번 픽에는 선즈, 피스톤스, 벅스, 식서스, 워리어, 썬더, 팀버블스, 불스, 닉스, 댈러스가 28번이네요. 블레이저스, 댈러스, 인디애나, 펠리컨스까지. 28번은 세이킹님 축하드립니다. 카페 랜덤화이즈 결과 정리하고, 만약에 평카드로 루키가 나오면 좋은데, 옛날에 이제 시몬스 때 한번 나왔었죠. 평카드 루키가 없어 조금 아쉽더라고. 쇠떼기는 있는데. 아, 임팩커블 이게 발행량이 정말 적던데, 작년보다도 한 400케이스가 줄었는데, 골드는 늘어났고, 실버는 반으로 줄었는데, 이제 한정수는 6장씩 늘어났는데, 계산해보니 1250케이스밖에 안 나오거든. 작년에 1700케이스였는데. 근데 뭐 이렇게 어려울까? 좋은 카드 많던데. 이거 가격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올라서 들여온 건데 두 번째 케이스라서. 그냥 프리즘 하나 넣고, 프리즘 넣으면 어떻게 보면 이전이랑 같은 가격이긴 한데. 응? 2350이에요? 일단 랜덤화이저 확인해보죠. 나는 50명으로 봤는데 실버를. 아, 그래, 이게 줄 리가 없지, 그쵸? 바람따람님 휴스턴, 연약파님 클블, 익명님 보스턴, 라이넨스님 토론토, 이성민 천사님 올랜도, 태진아빠님 샬럿, 베지터님 네츠, 마이클님 스퍼스, 단테님 너겟츠, 어머나님 클리퍼스, 연희아빠님 맨피스, 리틀존의 마이애미, 바람따라님 킹스, 제키사님 레이커스, 크로코님 애틀, 리넨스님 유타, 로또님 워싱턴, 선즈, 용왕강자님 피스톤스, 박맨님 벅스, 가빈아빠님 식서스, 송진님 골스, 연희아빠님 오클, 태진아빠님 미네, 유칼립투스님 불스, 자모님 닉스, 배병선님 포틀, 세이킹 댈러스, 자모님 인디, 코코팜은 뉴올리언스까지입니다. 이상 랜덤화이즈 결과였습니다.